슈가 오빠. 안녕하세요. 와, 너무 오랜만이죠? 어우, 나 바로 종료 누를 것 같아. 이민아. 아이. Oh, happy birthday to you. 이거 나갈 때는 지나갔을 텐데. 사랑하는 슈가 형. 수고하셨습니다. 나, 저 동생은 없지만, 이, 동생 같은. 뭔가, 저도 친형 같은. 거울을 보고 있는 느낌이야, 되게. 내가 한 16살, 17살 때 얼굴이 보여요. 형님들 봤는데, 술 좀 금주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시길래 되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면 선생님은 태어나서 뭐 하세요? 좋아하시는데요? 매년 정기적으로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데 술 좀 금주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시길래 되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면 선생님은 태어나서 뭐 하세요? 술 마시는데요? 결국은 다들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냥 나 내일 모레 빡빡이 할 건데 구경 올래? 내일 모레? 반 밀래 반? 아니, 굳이 그거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아니 나는 나의 형제가 머리가 밀리는 거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냥 웃고만 있을게요. 옆에서 그냥 웃고. Wait a minute. Who are you? 이건 명확하게 딱 내 곡이었으면 좋겠고. 아니, 첫 번째부터 이런 분위기 이런 상태로 너무 좋아요. 건강해. 신영이 건강해지고 있는데 나는 저는 이제 짜장 먹었는데 형 물에 만두 사건 아닙니다. 만두 사건 때 진짜 살벌했는데 그때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네. 만두 사건 진짜 들으면 깜짝 놀래. 다 내가 폭로해 버려. 아 윤기 형. 저는 이제 닥쳤죠. 됐다. 아니 근데 좀 표현을 좀 해보겠어요. 안 그랬나요? 왜? 좋다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같이 하는데. 아, 오셨어요? 아, 저 갔죠. 아, 모셨어요? 아, 다 갔죠. 아, 진실에 여기 다. 아, 그럼요. 다 갔죠. 아, 거짓말하면 큰일 나요. 호비 나오고. 아, 대유욱 씨 나오고. 호비 나오고. 그리고 저 기억이 생각나. 아니 근데 약간 시작하는데 멤버들이랑 막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하고 나오면 아 괜히 막, 막 가서 그치 어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었는데 안 됐었는데 그치. 상대방 기억을 못하는 경우는 또 훨씬 더 많은데 제 생각보다 되게 소심하거든요. 슈치타, 소유가와 취하는 타임. 한잔 아시죠? 아이고. 순간을 위하여! 진짜 좋아요. 와. 도대체 얼마나 진심인 거야, 이 사람들. 에엄. 아, 피가 끓는다. 불타오르. 아, 뭐, 아니면, 이런 거 어때요? 야, 이건 진짜, 이 정도의 스펙트럼이라고? 풍악을. 올려라. 뛰어넘는 분들이 찾아오신 딱 기대할 수 있는 자 입벌려 원하는 거 들어간다 약간 그런 느낌. 진짜 거. 이번에 좀 많이 장르가 좀 여러 가지가 있기도 하고 드릴을 꼭 하고 싶었어요. 드릴. 그러니까 지금이야 장르가 약간 이렇게 좀 요즘엔 R&B 드릴 좀 막히고 있지만 네. 해보면 알겠지만 드릴 진짜 어렵거든요 원래. 이게 2번 트랙인데 3번 트랙이 허라는 허? 하. 그 헌데 그 호비가 피처링 했는데 드릴 비트가 진짜 어려워요. 우리가 옛날에 타던 그 박자랑 다른 거야. 근데 왜 해금이에요? 제목이? 해금이 그런 거잖아요. 뭔가를 해금한다. 네. 아니면 악기도 네, 있고 해금이 둘 중에 다인데 데시타를 만들 때 국악기를 그렇죠? 엄청 다운받았어요. 써야겠다 하면서 만들었는데 때마침 해금을 썼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어릴 적에 내가 리듬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어떠한 스테이지를 깨면 해금 곡이라는 게 나왔어요. 해금 되는 곡? 네. 그러면 금지된 것들로부터의 해방을 뜻하는 해금을 한번 써보자. 해서 이미 3년 전에 비트, 곡, 뮤직비디오 콘트까지 짜놨었어요. 3년 전에. 이번 타이틀 해금이랑 그 서브로 이제 밀고 있는 곡이 아미그달라라는 곡인데. 아미그달라? 네. 뭘 달라는 겁니까? 그게 이제 편두체, 뇌에 있는 편두체. 아, 영어로 아미그달라. 아미그달라.
아, 또 어려운 장어 쓰셨네, 또. 검색해봤지. 원래 네. 그런 거죠. 일단 편도체가 정확하게 무슨 역할을 하죠, 뇌에서? 그게 내가 약간 좀 도망치기 위한 장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내가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걸 봤을 때 심장이 뛰고 무섭고 도망갈 수 있게끔 하는 트라우마가 다 저장되는 트라우마가 저장되는 네. 저장고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트라우마라는 게 예를 들어 물을 무서워하면 이제 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무의식상으로 이제 편도체가 아, 왜 어렸을 때 물에 빠지면 이제 뭐 물을 무서워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들 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저의 트라우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아무튼 그리고 아미그달라가 4번 트랙인데 그 이후로는 진짜 다 완전 대중적인 거 소프트한 네. 그리고 제가 노래도 많이 해요 이번에 그리고 되게 어쿠스틱한 곡들도 있고 아 또 기타를 또 그렇게 열심히 치셨잖아요 요즘 뭐 요즘 되면 이제 내가 보컬의 자리를 좀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아 보컬 뭐 응원합니다 우리 같이 원래 랩하는데 못하는 보컬의 그 감도가 또 있어요 맞아요. 전 그건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아, 첫 손님이 누구려나. 알람이 와 있는데. 슈치타, 이름 RM, 김남준, BTS 리더. RM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슈강이랑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 동료와 RM입니다. 예, 오늘 뭐 첫 게스트고요. 제가 나와서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실제로 특히 화장실에서 많이 써요. 아, 화장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변에 화장실 이제 좀 특이한데, 작곡가들이 좀 많다 보니까 작곡가 이야기 들어보면 그 소위 말해 똥 싸다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똥 대신 다른 걸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찌긴 한데 아 슈가 슈가룬 뭐 아니면 이럴 슈가 저럴 슈가 이런 거 어때요? 귀엽잖아요. 아무튼 오케이 비틀즈의 Let It Be입니다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그냥 이렇게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둥둥 이제 2025년이면 제가 제대한 직후일 거예요 제대한 직후 막 머리 기르고 있을 때 25년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참 뭐랄까 모르겠지만 뭔가 내가 만약에 빨리 어쨌든 사회에 좀 복귀를 한다면 2025년은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같이 잘 모여서 이렇게 완전체 활동을 다시 좀 전개하게 된다면 좋겠죠 진짜 좋을 것 같고 저희끼리 얘기했던 것 중에 어쨌든 2025년 대부분의 멤버들이 복귀할 해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양연화라는 저의 기념비적인 어떤 서사가 1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화양연화가 10주년이 돌아오니까 그때는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잘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다 같이 모였을 때 너무 그냥 너무 웃길 것 같아 그냥. 웃기지 우리는 그러니까. 머리 아직도 빡빡이고 눈은 좀 길러고 너무 웃을 것 같아 컸을 때 갔을 때 그때 형 웃었어요 언제였지? 영포에 뭐 아 한국에서 체조했을 때? 네 맞아요 어, 그때는 울만했지 맞아요 이게 그럼 부모님이 딱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보였어요? 나 바로 앞에 있어 아 마실 거랑 좀 갖다 줄게요 아 형 신발은 벗고 아 죄송합니다 형 아 이대로 녹음해서 그대로 그렇구나 형 농구 되게 좋아하세요 형? 아 농구 좋아하죠 아, 이 최근에 슬램덩크 보긴 했는데 아니 그거 보고 연락이 너무 많이 오더라고 슬램덩크 보시는 거예요? 네 왜요? 저는 막 한 15년 전부터 저는 우리 팀 너무 좋아하거든요.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네. 팬으로서도 방탄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형제 집안이죠. 다들 자세가 다 다른 게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편한 거야 지금 이러는 근데 이 형 생각해보고 웃긴 게 다른 사람들은 일어서서 여기서 인사해주고 나는 그냥 앉아있네. 야 13년만 봤는데 알코올에 취해라 슈가는 사라졌다 치치타가 새롭게 알코올에 취하는 타임 아 이거 뭐 반가운 분이 오셨네
파릇파릇한 4세대 신인 안녕하십니까. 작업을 하려고 산에 들어갔다고요? 어, 들어왔어요. 첫날 뭐 했어요? 밥 먹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는 서울 못 갔. 여러분에서 이제 살아간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음악을 들어주는 통해서 또 살아가고 이 음악을 들어주는 우리 팬분들, 아미분들을 위해서 사실 음악을 하는 게 99%는 된다고 봐요. 좋습니다. 자, 알치타 리뉴얼이 됐는데 어떻게 어감 어떠세요? 알치타? 뭐 사실 슈치타만큼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감이. 사실은 두려움이 큰 것처럼 진짜 연락해주면 제가 진짜 달려갈게요. 아이 형 진짜 형 저 오히려 편하게 형 저 오히려 저를 형이 편하게 대해주시면 저는 너무 편한데 지금? 진짜 너무 달려갈게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고 봤었는데 점점 라인업이 너무 대단해지더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근데 생각보다 공간이 작네요. 어 여기 아담하지? 네. 아담해? 저 진짜 넓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뭐, 별로 안 커. 둘이 대화하는데 뭐 그렇게 클 필요가 있나? 영상 안에서 진짜 커 보일 거예요. 아니 난 앨범을 뭐 전체 다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네. 타이틀곡 정도는 들어봐서 아 나는 너가 막 그렇게 불안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좋던데 나는? 갑자기 표정 뭐야? 아니 뭐 좋은 말 해도 아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님. 얼마 전에 이제 진이 형 면회 갔다 왔는데 나 그날 스케줄 있어서 내가 못 갔어. 알고 있죠. 그 어땠어 진이 형 지금 잘 있나? 66kg예요 진이 형. 거진 활동하면서 인생 먹는 게 아니고요? 그쵸. 형은 지금까지 63kg를 넘어본 적이 그러니까, 있지. 건강해지고 있네. 심지어 밥을 같이 먹었어요. 저는 이제 짜장면 먹었는데 형 물회를 넣어 먹고 싶다고 해서. 아 물회 이야기를 그렇게 아니 단톡방에 물회 이야기밖에 안 한 것 같아. 아 근데 심지어 그 전주에 물회를 또 먹었대? 의전태 형님이 가가지고 사줬었대요. 면회 가서. 근데 또 물회 먹고 싶다고 저한테 연락 온 거예요. 물회 못 먹어서 죽은 귀신이 붙었나. 물회를 왜 아, 옛날부터 방송만 가도 물회 먹고 싶더라고. 아 우리 너무 보고 싶대.